산샤댐 붕괴설이 5월 말부터 한국에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산샤댐의 붕괴 가능성이 없다며 기후일 뿐이라고 올해도 역시 일축하고 있지만 중국 남부 지역에서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역대급 폭우가 계속되고 있고 중국 쓰촨성 야안시 루산현에서 6월 1일 오후 규모 6.1과 4.5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최소 4명이 숨졌고 산샤댐 붕괴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의 산샤댐과 6월 1일 지진 발생지인 중국 쓰촨성 야안시가 비교적 근접해 있는 탓입니다. 앞서 2008년 5월 8만 6천여 명의 희생자를 낸 중국 쓰촨 대지진 때도 같은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7년 후인 2013년 4월 20일에도 중국 쓰촨성 야안시 루산현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3일 전 6월 1일 수요일에 발생한 규모 6.1의 중국 쓰촨성 야안시 루산현의 강진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장장 중류에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 산샤댐과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산샤댐과 바이오탄댐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였을 때에도 쓰촨성 야안시에서 규모 4.8의 강진 발생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산샤댐 붕괴에 대한 우려를 했었는데 결국 6월 1일 수요일에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산샤댐 붕괴를 우려하는 이유는 중국과 바다를 끼고 맞닿은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또한 산샤댐의 안정성이 주변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안임은 맞습니다. 특히 서해와 제주도의 해양 생태계를 교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산샤댐의 붕괴로 염분이 적은 강물이 서해로 대량 유입될 경우 바다 염분 농도와 수온 등이 달라져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주장이며 이 경우 서해 어민 등이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방사능의 유출의 문제도 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돼 양쯔강 하류 지역에 밀집해 있는 9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침수되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을 신뢰 못하는 이유는 1975년 8월 태풍 니나로 대홍수가 발생하면서 중국의 반차오 댐을 시작으로 하류에 위치한 댐 62개가 연쇄적으로 무너졌으며 이로 인해 20여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사강의 4개의 댐들 역시 붕괴 위험이 너무 높습니다. 2년 전인 2020년까지 순서대로 완공된 시러드댐, 샹자바댐, 우둥도댐은 완공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바이오탄댐은 불과 4년 만에 완공되었으며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에 맞추기 위하여 작년 2021년에 무리하게 완공하였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벌써부터 균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사강의 대형댐 건설은 홍수 예방과 전력 생산 이외에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산샤댐에 쌓여지는 막대한 진흙과 모래를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사강의 이름 그대로 진흙과 모래를 안고 흐르는 강입니다. 진사강의 진흙과 모래 양은 1톤당 1.7kg에 이를 정도로 엄청납니다. 진사강의 진흙과 모래는 강물을 타고 동중국해까지 흘러갑니다. 진흙과 모래에 함유된 미생물은 강물을 정화하고 바닷속 식물 플랑크톤의 자양분 역할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진흙과 모래를 처리할 시설을 갖춘 댐들을 지어 산샤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환경재해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 발생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댐은 강한 수압으로 암석층을 깨뜨려
지표층에 물이 스며들어가게 되고 지표층 틈새로 흘러들어간 물은 지각 단층 활동을 일으켜 지층 균열이나 지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샤댐의 재앙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수량 400억 톤인 산샤댐은 건설 이후 수없이 많은 지진과 산사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산샤댐 근처의 후베이성 가오양진에서는 대규모 산사태가 일어났었으며 산샤댐에서 30km 떨어진 쯔꾸이현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오면서 군발 지진이 계속하여 발생하게 되면 토양 액상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서 지반이 약해져서 산사태와 지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 산샤댐과 바이어탄댐 등의 댐 붕괴에 대하여 단순히 음모론적인 가설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팩트만 이야기하더라도 댐의 균열이 있는 것은 중국 정부에서도 인정한 것이고 지진과 폭우가 내리는 것은 전 세계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팩트를 인정하고 산샤댐 붕괴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